지금 이제 또한 일주일 사이, 그러니까 2주 차거든요. 지금 네. 7월 15일 차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네. 이제 생각되는 변화들이나 이런 것, 특이사항들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유민이 상태가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13일에 39도 가까운 고열 감이 나왔고, 이틀 정도 고생했고, 그 처방받던 그 감기 한약 먹여서 3일 차에는 이제 내려갔어요, 열이. 그런데 그러고 나서 15일부터는 또 대가스가 차는 느낌이랑 방구감만 나오더니 16일에서 설사를 되게 많이 하고 어제까지도 계속 설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컨디션이 되게 많이 저조해서 엄청 보채고 그럴 때는 또 눈도 좀 안 마주치고 그리고 조금만 막 불만이 있어도 엄청나게 달래기 힘든 울음으로 울어서 그래서 또 얘가 또 뭔가 안 좋은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또 목욕하는 것도 안 하겠다고 막 뻗대고 울어서 실패한 날이 많고 그리고 또 수면장애도 많이 심해져서 심한 날은 막 2시간에 한 번씩 해서 막 울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전된 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눈 맞춤이 정말 길어졌어요. 많아지고 더 길어지고 특히 저보다는 아빠가 많이 느꼈는데 얘는 아빠를 거의 안 봤거든요. 옛날에 더 어릴 때는 아빠가 막 으아 하면서 뭐 그런 과장된 웃음을 하면은 웃었는데 그것도 안 웃게 되니까 아빠도 뻘쭘하니까 그걸 안 하기 시작했고 또 유민아 짹! 막 이러면은 그때는 유민이가 이렇게 반응을 했었는데 사실 눈을 본 게 아니고 손바닥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할 때 눈을 보고 되게 길게 보고 노래를 불러주면 노래가 끝날 때까지 계속 눈을 쳐다보고 아빠가 해도 본대. 네, 아빠, 할머니, 뭐 다른 사람들. 그리고 눈 맞춤에 그래서 질이 좀 좋아졌다는 느낌이고 그리고 뭔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눈 맞춤도 하는 것 같아요. 요구하고 네, 이거 뭐가 하다가 안 되면은 엄마를 쳐다봤다. 그 전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울었는데 뭔가 하다가 안 되면 엄마를 쳐다보고 눈을 봐요. 그래서 어떤 요구나 또 비오는 중 얘가 요구한다는 눈빛으로 엄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 여기서 플로어 타임 하면서도 이제 비누방울 부는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부는 시점에서 지연을 하고 안 불어주면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거를 하고 왔는데 집에서도 그거를 연장시켜서 놀아주니까 이제 비누방울 그거 보면은 이제 눈을 보면서 빨리 불어달라는 그런 눈맞춤을 하고요. 그리고 감정 표현이 이제 되게 많아졌어요. 특히 소리내서 깔깔거리면서 웃는 게 많았었는데 그 깔깔거리면서 웃는 것도 옛날에는 아기 때는 한 6개월, 7개월, 8개월 뭐 그때는 자주 하던 건데 이제 그것도 이제 소실돼서 거의 안 웃었었거든요. 소리내서 자기가 기분 좋아하면 막 깔깔거리면서 웃어요. 그리고 상호작용이 많이 늘어난 인상이 있었던 게 이제 쌍둥이 누나 예원이 기준으로 8개월 때 하던 장난을 똑같이 비슷한 장난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를 먹으라고 넣어주면은 집어던지고 다시 주워주면은 웃어요. 외할아버지가 그걸 했는데 그러고 또 받으면 또 웃으면서 집어던지고 외할아버지가 그거를 죽는 그걸 보고 또 깔깔거리면서 웃고 놀이를 즐기는 그러니까 이게 장난치는 느낌으로 하는 거라 그 딸이 옛날에 했던 장난이랑 비슷해서 제가 그게 인상적이었고 8개월 때 했어요. 8개월 네. 누나인가? 누나가 8개월 때 하던 장난을 비슷한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지 음식이 8개월 장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외할아버지가 안경을 쓰시는데 안경을 이렇게 바닥에 내려놨더니 얘가 그걸 잡고 외할아버지 얼굴에다 씌워주려는 제스처를 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뭔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느낌이라 이제
명절이라 집에 낯선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외삼촌도 오고 그러니까 얘가 좀 보고 항상 관찰하고 그쪽에서 막 말을 걸 때 약간 뭐 부끄러워하면서 웃고 그치.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보고 뭐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아카데미에서인 네. 그 전에는 누가 뭐 일하시는 다른 분이 오거나 뭐 낯선 사람이 와도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그죠. 네. 그리고 쌍둥이 누나를 좀 관찰하고 좀 의식하는 듯한 행동도 있어서 이제 좀 싸우겠네. 싸워요 벌써. 걔가 하는 거를 이렇게 보고 자기도 하려고 하는 것도 몇 번 보였고요. 그리고 제가 누나를 안고 있으면은 질투해요. 밑에서 그래. 네, 안고 있으면 다리에 매달려서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죠. 그래. 전혀 없었죠. 전에라는 게 불과 뭐 3주 전에도 네. 그냥 네,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없었고 누나는 없는 사람 취급하고 누나를는 딱 그거예요. 걔가 쪽쪽이를 물고 오면은 이렇게 누나를 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쪽쪽이를 보고 있고 쪽쪽이가 가까이 오면은 획 그거면 뺐어요. 참 엄마 관찰 잘하네. 그렇지 그렇지. 애들이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 지금 물건에 대한 그래서 그냥 예원이는 유민이한테 쪽쪽이 캐리어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쪽쪽이면 서로 뺏고 이랬는데 이제는 걔 그냥 그 누나가 하는 행동을 관찰하고 걔가 어떤 행동을 하면 재밌어 보이는지 근처에 가서 이제 있으려고 그러고 그렇지, 네, 그러다 이제 싸우기도 하고 싸우고 하여튼 항상 싸우는 걸로 끝났는데 좋네. 네. 그리고 진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는 게 좀 많이 좋아졌고요. 아, 어머님은 이게 호명 반응이라고 계속 그러시는데 제가 봤을 때 호명 반응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을 불러서 대답하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보는 거. 근데 그전엔 그것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되게 행복한 반응이 있냐면 좀 구강 번호가 방어가 많이 완화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유식을 먹일 때 얘는 질감에 대해서 거부가 되게 심해서 아직도 이제 유아식을 갈아서 이유식처럼 해서 주거든요. 그걸 먹을 때 얘는 아주 묽게 해서 입에다 넣어주면 자기가 씹거나 뭐 삼키는 게 잘 안 돼서 물고 있다가 물을 더 넣어주면 이제 또 어떻게 강제로 삼키고 그런 식으로 먹어서 오래 걸렸는데 이제 요즘에는 입을 이제 크게 벌려서 받아 먹고 바로 삼키고 그래요. 이게 처음에는 좀 기분 탓인가 잘 먹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2주 동안은 진짜 정말 달라져서 이제는 숟가락만 봐도 입을 크게 벌리고 바로 녹이고 그죠. 네.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또 설명해 드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양치할 때 제가 거즈 손수건으로 양치를 하고 양치할 때 그 노래를 불러주면서 양치 노래를 불러주면서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걸 되게 싫어하고 제 손에 물리려고만 해서 사실 양치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많이 물리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 노래를 부르고 거즈 손수건 갖다 대면은 자기가 입을 벌려요. 좀 협조적이 됐어요 양치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기분 탓인지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자기 신체를 좀 관찰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얘가 검지손가락을 많이 써요. 그걸로 속깍지하기도 많이 수고를 하거든요. 근데 아니면 이렇게 이러고 있거나 귀를 대고 있거나 눈을 이러고 있거나 해서 그렇게 사용하던 검지손가락을 이러고 있다가 보는 거예요. 그렇지. 이러고 자기 손가락을 한참 보다가 다시 또 이러고 자기 손가락을 의미 있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그치. 들었어요. 그러고 목욕할 때 물속에서 자기 다리를 허벅지 종아리를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만지면서 보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것도 예원이가 7개월쯤 그때쯤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얘가 이걸 하네 하는 느낌이었어요. 어제 그러지. 이제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네, 전에는 얘는 그런 게 없었죠. 약간 좀 어떨 때는 자기 몸을 잘 인지를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고 막 많이 부딪히고 다니고
그치, 그 전에 많이 들었죠. 네. 그죠. 이게 이제 호전된 거고, 약간 걱정됐던 거는, 이제 수면장애 심해진 거랑, 네, 밤에 잠 그, 네, 많이 못 자, 근데 어제는 좀 잘 잤으니까, 그 장염 때문에 좀 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그 어제 달래기 힘든 울음의 빈도가 많이 늘었고 지속 시간도 더 길어지고 그래서 얘를 달래는 게 이제 엄청나게 큰 일이 돼 버려서 한약 먹고 30분 동안 돌아다니면 어떻게 예, 한약을 먹으면 아직도 한약에 적응을 못해서 달래느냐고 힘들어서 먹긴 먹는데 이제 자네 먹긴 먹는데 먹을 때 막 짜증 낸다는 거죠. 먹고 나 먹 그 먹기 전부터 한 약병만 보면 그때부터 짜증을 내면서 울어요. 좀 더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약간 감각추구가 많이 사라진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 주에 다시 돌아왔어요. 책 얼굴에 대고 다니고 그리고 상상행동도 많아져서 그 구리구리 안 하던 것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새로운 잼잼을 하는데 이게 상동행동인지 그냥 잼잼을 그 잼잼 본질을 3일 전부터 갑자기 하는데 제가 가르쳐줘서 한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이것도 또 상동행동인가 새로운 상동행동인가 하는 느낌이었고 또 손바닥을 이렇게 대고 있는 게 많아져서 그것도 약간 걱정이 네. 거의 다 얘기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일단은 얘기를 쓰는 게 몇 개 됐을까? 그 엄마가 일단 관찰을 갖다 엄청나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정말 꼼꼼하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다 얘기하다 보면 거의 긴 시간 세미나에 올 정도인데 일단은 이렇게 그 압축해서 주면 얘가 지금 시선 처리하는 걸 갖다가 내가 그 애들 치료가 지금 호전되는 걸로 평가하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그 일반 아동들 시선 처리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예요. 예, 큰 차이가 없을 정도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가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그 이제 시선적으로도 그 보이는 거 들리는 게 거의 다 살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쪽을 갖다가 네. 네. 그 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시선 처리가 거의 추구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아빠를 갖다 관찰할 수 있고 이제 아빠한테도 반응을 해주는 거지. 아주 정상적인 시선 처리가 된 거예요. 네. 사람의 의도를 리딩도 할 수 있고, 그지? 다른 사람도 관찰할 수 있고, 이 정도가 다 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거기다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서 다른 감각도 다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범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삼킴이 좋아졌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뭐냐면 얘네들이 언어가 안 되는 게 뇌신경에서 혀의 움직임을 못 만들거든. 혀의 움직임이 있어야 꿀떡꿀떡 자연스럽게 삼킴이 되는 건데 혀의 움직임을 못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물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런 애들이 삼킴이 잘 안 되든지 침 흘린다든지 이러면서 언어 발달을 못 시키고 그러는데 얘가 줬을 때 이제 삼킴을 꿀떡꿀떡 하는 거는 뇌신경에서 혀를 갖다 움직이는 능력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신체 관찰을 한다는 엄마 관찰도 되게 훌륭한 거예요. 아이가 이제 촉감이 있잖아. 이전과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자기 몸이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는 몸이 못 느껴졌거든. 그러니까 부딪혀도 아픈지도 잘 모르는데 그거는 신체적인 그 감각, 자기 신체, 자기 바디 인식을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체의 감각이 살아나니까 그거 가지고 놀이를 하는 거예요. 만져본다든지 이렇게 대본다든지 있잖아요. 이게 애들이 보통 발달할 때 되면 3개월 이후 4개월 5개월 6개월 생후 6, 7개월 때까지 실은 자기 신체 놀이를 계속한다고. 발을 만지든지 몸을 만지든지. 얘도 옛날에 그 주먹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관찰하고 이러는데 그런 게 이제 소실됐던 애가 이제 자기 몸이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촉감이. 그러니까 생후 5, 6개월, 7개월, 8개월에 해야 될 그 놀이를 갖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그 뭐냐면 애가 짜증이 나는 있잖아요. 짜증이 나는 이런 게 드는 것들은 내가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겪어. 좋아질 때 되면 엄마한테는 꼭 이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정도 힘들어질 거라고. 왜냐면 이거 아이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있잖아. 관계를 갖다 시작을 하니까 사람한테 요구를 갖다 할 의식이 생기거든.
근데 요거를 세련된 방식으로 못해요. 맞아요. 요거를 세련된 방식으로 하면 아 내가 이쯤에서 울어주면 엄마가 반응을 해? 반응할 때 약간 기다려줘? 왜냐면 애들 힘, 우는 게 힘드니까. 그러면서 이게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갖다가 얘가 습득해 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제일 원시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 뭐냐? 에이! 울면서 내놔! 이러거든.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인지 가장 초보적이고 원시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울음으로 자기 의사소통을 전달하는 거야. 그리고 언제까지 울어? 원하는 걸 얻어질 때까지. 그래? 그래서 지금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전에는 반응이 없던 애가 원하는 걸 우는 걸로 표현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 효과적으로 전달하거나, 응? 그리고 이게 자기가 울었을 때 필요 없는 거 이걸 갖다 습득하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봐서는 짧으면 한 달, 길면 두 달 이렇게 가는데, 애가 지금 뭐 반응이 빨라서 그 시간 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옛날, 이게 지금 몸 신체 놀이도 생후 한 5, 6개월 해야 될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울음으로 자기 표현하는 것도 7, 8, 9, 10개월, 10개월? 요때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지금 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건 조금 있으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하던 감각 추구가 다시 나타났다는 게 걱정하시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후로 들어올 거예요. 다시 소실됐다가 다시 올라왔다, 소실됐다, 없을 때 이럴 텐데, 왜 그러냐면, 얘가 지난 일주일간 엄청 아팠단 말이에요. 짜증나고 몸이 힘들고 심하게 있잖아요. 고통스럽고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는 예를 들면 속 터져 이러는 거나 시험질 나가 이렇게 있잖아. 우리가 굉장히 감각적인 표현들을 갖다 하거든. 모든 정상인들도. 근데 그게 상당히 사회화된 방식으로 감각적 표현을 하는데 얘는 이전에 있잖아요. 아직까지 자기 신체에 남아있던 학습의 흔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져도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이전에 상동행동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거고 그걸로 자기 신경질 났다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그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얘가 몸이 회복되고 릴렉스 되면 다시 괜찮아질 거예요. 그럼 계속 그런 상동행동이 나오냐? 그러지 않아요. 점점 사회화가 되면서 있잖아요. 그렇지. 감정 표현 방식도 줄어든 것, 훨씬 사회화된 형태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이 상동행동이 조금씩 나오는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아, 얘가 몸이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았거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점점 출현율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어느 순간 오늘 끝났어? 없어져? 이러지 않아.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거는 얘가 사회성이 발달하고 있냐, 아니냐, 이것만 보시면 돼. 근데 그걸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뭐 일주일 사이에도 또 되게 장족의 발전한 거예요. 이렇게 워낙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니까 다른 애들 우리 뭐 한 두 달 이 정도 다른 애들 한 달 변화가 한 일주일 사이에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래서 내가 일주일 단위로 인터뷰를 하자고 계획을 한 게 아마 한 두 달 정도까지는 막 계속 막 속도 있는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조금 저기 천천히 해도 되지. 왜냐면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엄마가 잘하고 계시고 관찰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죠. 뭘 얘가 우리가 얘한테로 가르친 거 없잖아. 눈 맞춰야지 이렇게 가르친 게 하나도 없잖아. 우리가 우리가 한 건 한약을 먹여주고 그다음에 놀이를 해주고 감각적 그냥 경험만 해준 거잖아. 그런데 좋아지고 있는 건 이거는 내가 몇 번 이런 게 치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상 범위로 회복이 되고 있는 거지. 이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데 조금 기능이 좋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누나 예원이하고 그냥 똑같은 상태로 점점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되게 분명해질 거예요. 더 시간이 가면 따라. 그래요.